제가 이 아이들은 화원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게 웃자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1,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데려와서 상태를 보니 외목대로 키우면 너무 좋을 수영인 거예요. 그리고 1,000원씩. 정말 꽃집에서는 좀 버리기 아깝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외목대로 만들면 너무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3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길게 목대가 잘 자랐습니다. 웃자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목대로 만들기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입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다 썩고 그렇습니다. 썩은 잎들이죠. 이런 것들은 밑에 과습 이렇게 입정리를 안 해줘서 습하기 때문에 다 잎이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조그만 가위로 사용합니다. 자,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여기도 요 밑에 보면 요것부터 정리해야죠. 요 잎, 사실 이렇게만 해도 잘 떨어져요. 떨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톡톡 떨어뜨렸죠. 그러면 벌써 깨끗해졌어요. 그쵸? 깨끗해졌는데 일단 제가 외목대로 키우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해 주겠습니다. 요 밑에. 자, 저는 요두 개의 이파리마저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키우겠습니다. 어때요? 엄청 깔끔하고 예쁜 외목대가 되었죠? 요 상태로 외목대를 키워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두 번째 노랑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 이렇게 밑에가 너무 막다 과습으로 이렇게 다 지저분해졌죠. 이런 것도 그냥 핀셋으로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얘는 무르기 때문에 핀셋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 밑에도 깔끔하게, 아우, 이거 보세요. 썩어가지고 있던 것들 다 해주고, 이것도, 아우, 그거 잘 떨어지네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보면, 어때요? 잎이 다 녹아내리고 있죠? 이거는 통풍이 안 되고, 너무 막 부딪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아이도, 이제 제가 외목대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거 다 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줄기를 잘라줍니다. 이것도 줄기 잘랐고, 여기도 보면 요 정도는 괜찮죠. 여기도 꽃대가 지금 올라왔는데 다 저기 하죠. 그러면 얘도 꽃대 끝에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자, 여기도 아까 여기도 양옆에 똑같이 자르라 그랬죠? 옆에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잘라주면 됩니다. 얘들은 잎이 날때 대칭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칭으로 난 잎들을 잘라주기 바랍니다. 여기도 큰 이파리가 있긴 하지만 어때요? 꽃이 피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아이는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외목대를 위하여서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진한 핑크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이셋 중에서 가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보면 여기도 너무 막다 녹아 있죠? 이 밑에 하단을 정리하는 이유는 과습을 방지하고 통풍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통풍이 안된 결과가 이렇게 잎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과습해서. 그래서 꽃을 처음에 사오시면 요 밑은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꽃을 사오면 깨끗이 요 밑에는 모든 꽃을 다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꽃이 과습 없이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꽃도 거의 다 졌죠? 그래서 이 아이도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큰 이파리 좀 잘라주고, 큰 이파리가 다 이렇게, 저가 상해가고 있기 때문에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대칭으로 컸죠? 네, 대칭으로 이렇게 자란 이 아이들도, 보세요, 대칭으로. 자, 여기를 잎과 가지를 잘랐습니다. 자, 이쪽도 잎과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르니까 이 잎에서도 막 과습이 돼가지고 막 잎이 다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꽃을 볼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커팅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이쪽도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더. 자, 보면 이런데도 지금 잎이 나오다 꽃이 꽃대가 나오다 못 컸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과감하게 밑에 것도 정리해주고 이 아이는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키우려고 외목대 손질을 하였습니다. 자, 밑에 깨끗하게 되었죠? 이거는 외목대 손질뿐만 아니라 그냥 화원에서 데려오면 이렇게 밑에를 깨끗이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통풍이 잘 돼서 과습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 정리하고 남은 것들은, 자, 이걸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조금 정리해주고 꽃대 있는 부분도 좀 잘라주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우니까 버리기 아깝잖아요. 삽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이 안 피었잖아요. 이대로 꽂아도 꽃도 피면서 계속 뿌리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줄 수 있는 정리를 곳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는 그냥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산란실과 비슷한 곳입니다. 이렇게 삽목할 것들을 여기다 꽂아 놓습니다. 이 흙은 제가 다른 화분 흙 가리를 하고 남은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삽목은 거름기가 없는 것으로 할때 뿌리가 잘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흙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하였습니다. 아까 잘라낸 가지들을 딱 삽목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삽목했고 또 요번에도 그냥 재미로 이파리 삽목도 3개 했습니다. 잎 삽목할 때는 이렇게 요 잎끝만 살짝 덮어주게 이렇게 하는 게 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른 민트도 있죠? 이렇게 삽목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삽목하였습니다.